일단 뱀픽 과정에서 어떤 챔피언을 픽한 거는 그냥 뭐별 뭐라 덧붙일 설명 없이 진짜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픽,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 있어 하는 픽을 위주로 오늘 플레이 했던 거 같고요. 이번 시리즈 중에 뭐 전체적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저희가 수합 단계에서 팀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스노우볼이 초반부터 굴러갔던 게 많이 아쉬운 것 같고, 뭐 개인적으로도 뭐 이번 시리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아쉽고, 빈 선수와의 대결은 뭐 예상대로 아주 잘하는 탑라이너였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BLG 팀이 그 1랩대 스왑을 지금까지는 좀 그냥 저희 그 상대방이 스왑을 걸어도 그냥 바텀을 뚫는 그런 식의 운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, 이번 시리즈 1, 2세트였나? 둘다 저희가 스왑을 시도했는데 1레벨에 그 상대 바텀이 탑으로 따라와서 좀 거기서부터가 좀 꼬였던 것 같아요. 일단 킨드레드부터 얘기하자면, 저희가 전날 일단 킨드레드부터 얘기하자면, BLG가 킨드 갈리오를 쓸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 팀이 다 생각하고 있었고, 4세트 같은 경우도 예상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상대한 거였고요. 뱀픽도 돌아가면 어떤 부분을 수정할 부분은 또 있겠지만, 뭐 뱀픽이 불리해서 저희가 졌다고는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그냥 다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경기로 또 선수 생활의 1년이 끝났는데, 뭐 제가 부족했고 또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아서 너무 아쉽고 좌절감도 지금 당장은 느끼지만, 평소에 저는 충분히 제가 더 높은 곳까지,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패배 너무 쓰라리고 뼈아프지만 괜찮습니다. 일단 빈 선수가 되게 잘하고 또 침착하게 한것 맞지만,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런 건 사실 느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, 그냥 저는 제 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요. 제가 더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.